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또 새로 예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요즘 색감이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죠. 앞에 이 아이는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는 얼마 전만 해도 몸값이 꽤 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오렌지 빛으로 아주 예쁜 오렌지 빛을 내면서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말간입니다. 말간이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게 아주 투명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말간이라도 완전히 오리지널 말간입니다. 교배했는 말간이 아니고 완전히 오리지널로 말간을 이렇게 물을 들인 이런 예쁜 아이입니다. 색감이 지금 너무 이렇게 모두 포트마다 색감이 다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유아독존.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12cm 정도 나옵니다. 모두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만 원입니다. 블루베라입니다. 블루베라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두 군생으로 담겨 있어요. 화분 크기는 11.5cm 화분입니다. 만 원입니다. 도테랑입니다. 도테랑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두 이렇게 쌍두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는 또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모습이, 자구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도테랑 크기는 약 11.5cm 정도 됩니다. 수형에 따라서 11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시크릿,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화분은 11.5cm 펄분입니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핑클룹입니다. 함포트 모습이 이렇습니다. 11.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11.5cm 펄분에서 이렇게 넘치도록 담겨 있어요. 만 원입니다. 홀릴인디아나, 군생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11.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 원입니다. 문디 교배송입니다. 빨갛게 물이 제법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9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 원입니다. 알체라입니다. 입장 뒤에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포트는 9cm 포트고요. 9cm 포트에
약 8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레드망스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11cm는 다 넘습니다. 모두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물이 약간 덜 들으면서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이쁩니다. 담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16, 16, 그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클린합니다. 색감은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이렇게 한 엽으로 되어 있어요. 7.5cm 풀분입니다. 모두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3,000원입니다. 핑크베라 금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목대는 살짝 목대가 있습니다. 색감은 굉장히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6,000원입니다. 자칼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5.5cm 풀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자칼 크기는 7.5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아이는 합식을 해줘도 예쁘고 또 한 개만 키우셔도 되고요. 3,000원입니다. 아마테라스 자주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모두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6,000원입니다.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현재 5.5cm 풀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5.5cm 풀분에서 약 6.5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얼굴은 대체로 이렇게 크게 생기는 편이고요. 한 포트에 이두가 대체로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대체로 얼굴 2두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3,000원입니다. 레티지아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죠.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목대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빨갛게 물이 들어주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엘리사브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붉은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모두 쌍두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7.5cm 풀분에서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 아이는 오늘 특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10,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흑기사입니다. 또 새로 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농장 사장님께서 흑기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주셔가지고 오늘은 착한 가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로제 하나입니다. 로제 하나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구어져서 잎장 하나가 굉장히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풀분은 5.5cm 풀분이고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고 6.5cm 정도 됩니다. 로제 하나 크기는. 5,000원입니다. 골드윈 철화입니다. 골드윈 철화가 이번에 가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착해졌어요. 이 아이는 고급종 철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지만은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윤기를 잘잘 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포트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0,000원입니다. 라비앙 로즈입니다.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중간에도 이렇게 붉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9cm 좀 넘습니다. 9.5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로제입니다. 로제는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군생도 있고요. 외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8,000원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밑에 돌아가면서 자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구가 전체 돌아가면서 자구가 달려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풀분은 7.5cm 풀분이고요. 이 정도 크기로 담겨 있습니다. 7.5cm 풀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블루 미니마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9cm 포트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두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9cm 포트의 약 9cm 정도 되게 군생으로 담겨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달맞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라즈베리아 있어. 뽀얗 100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옆에,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들이 두개 정도 달려있고요.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린벨리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도 많이 적은 크기는 아닙니다. 6,000원입니다. 아이스 로즈입니다.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 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풀분은 9cm 포트입니다. 티볼리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삼패인 교배종인 것 같아요. 색감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포터는 9cm 포터입니다. 또 물이 좀 들지 않은 쪽 사이즈가 좀 큼직한 이런 사이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토스카나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7.5cm 펄분에 약 7cm쯤 되는 크기입니다. 많이 크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은 예쁘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라조야입니다. 라조야는 지금 초록초록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외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꽤 좋은 편입니다. 12cm도 나오고 11.5cm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외조로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샤를로즈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7.5cm 펄분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핑크릴리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7.5cm 펄분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좀 작으면서 이렇게 예쁜 이런 모습도 있어요. 또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요. 6,000원입니다.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좀더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어요. 4,000원입니다. 핑크 서텔라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8,000원입니다. 플루리티트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한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블랙위치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많이 달구어져서 물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8.5 내지 9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시엘로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5,000원입니다. 첼로입니다.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빨간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팔레시 8.5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천사의 젤리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지금 이 아이는 세 포트가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7.5cm 펄분이고요. 약 7.5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벨라도나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7.5cm 펄분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화이트 선호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매도사입니다. 매도사는 빨간색으로 무려들어 있고요. 얼굴이 큼직한 이런 모습입니다. 목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이 큼직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8,000원입니다. 수비반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5.5cm 벌분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 5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먼로 아이시 그린 함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두 외도로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